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을 들어도 검찰이 결국은 딴건 못해도 검찰 개혁 완전한 수사권 분리 네. 김용민 의원님만 이수진 의원님만 황운하 의원님만 세 안이 있는데 각그 특징들이나 그 오늘 아침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떤 게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이수진 의원 안이 가장 그 유력시 되고 있어요. 이순진 의원님 안은 어떤 거죠? 이수진 의원 안은 현재 검찰청법에서 수사를 할수 있는 내용을 다 드러내고, 6대 범죄. 네. 예. 그리고 6대 범죄 플러스 보안 수사까지 다 드러내는 아예 아예 수사를 수사를 못하게 못하게. 예. 네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 싹다 드러내는 법이에요. 근데 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예. 예전에 검찰개혁특위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검찰개혁특위에서 예. 만든 안이에요. 아, 이미 옛날에 다 다 만들어놨던 거. 만든 안을 그 저희가 발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걸 조금 수정해서 그럼 내가 발의하겠다라고 과감하게 발의를 한 거죠. 예. 예, 그거 그때 발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 법안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과격합니다. 검찰청을 없애버리고요. 심플하면서도 현실적인 거. 검찰청을 없애버린다. 예. 그리고 검찰청 공수처. 자체를 없애버리고 공수청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좀 과격해 보이는 법을 만든 이유가 검찰의 이 역사를 한 번쯤은 단절시켜줘야 된다. 인적, 물적, 그리고 그 흐르는 정신, 검찰 내에 그 정신 자체를 한 번은 단절시켜서 새로운 기구로 한번 재탄생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새롭게 출발해라. 그래서 진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라라는 취지에서 아예 검찰을 폐지하는 법을 낸 거죠. 저도 그리고 의원님 하나에 찬성. 검찰청도 지금처럼 대검, 고검, 지방검찰청 이거를 예. 두 가지로 고등, 그다음에 지방 공소청 두 가지로만 두 단계로만 딱 나눠버리는 예. 것으로 그러니까 설계했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네.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사실 법률가예요. 그럼요. 법률가가 갑자기 네. 수사를 하고 다니는 건 이상한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수사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다시 검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공소청 맞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맞습니다. 법률가로서 수사한 사람들이 이게 합법한 수사를 했냐, 네. 인권을 침해한 건 없냐. 네. 사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럼요.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수사권은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그렇죠. 폭주하기 쉽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너무 좋은 수단이라 이 수사권을 한번 견제하고 제대로 법률적으로 거르는 게 인권 침해가 없는지 거르는 게 그렇죠. 공소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소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의 재판권인 그렇죠. 것이고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야 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예, 사회가 좀더 민주화되고 투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고 네. 있는 죄도 덮어주고 그게 그럼요. 검찰의 힘이니까. 그게 검찰의 힘이죠. 그거를 지금 떼어내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은 진작부터 해야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네네. 근데 맞아요. 그러다가 정권을 빼앗겼더니 네. 진짜 더 심한 윤석열이라는 검찰 수장이 들어와서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를 선언을 했습니다. 독재를 선언했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예산의 단독 편성권을, 편성, 예. 편성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인데 검찰이 사권 분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검찰을 아예 제4의 기관으로, 그렇죠. 네, 동등한 헌법기관처럼, 네. 자기네들의 헌법 기관으로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외청에다가 뒀는데 네. 아예 국회에서도 못 건드리게 자기네들도 하나의 존재로 네, 하겠다는 거죠. 이 예산권 예산 편성권이 왜 심각한 문제죠? 예산 편성권은요, 예. 그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검찰이 필요한 예산, 특활비를 포함해서 네. 필요한 예산을 법무부에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법무부가 심사해서, 예. 아, 그래. 이 정도 예산은 받아줄 수 있다. 이거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법무부 예산으로 해서 그렇죠.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받아서 내려주고. 그렇죠. 네. 특활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그렇죠. 특활비 기준으로는 법무부로부터 타서 쓰는 겁니다. 오.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다시 그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요. 그렇죠. 회계감사를 받아요. 근데 특활비라는 게 모든 영수증이 다 첨부되지는 않고. 그렇죠. 영수증에 계략적인 영수증 등만 첨부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밀이라 그래요. 그 수사 자료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억을 대검이 받아갔다라고 하면 100억에서 뭐 10억은 중앙지검 주고 10억은 뭐 어디 부산지검 주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나옵니다. 네네. 법무부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아, 수시 집행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이제 수사팀 만나면 그냥 뭐 이렇게 돈 밥값 주고 하는 주고 것들. 어디 뭐. 방문 대전지검 만약에 그렇죠. 가면 봉투 좀 놓고 오고. 누구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특활비이기 때문에 모를 것 같지만 실제로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얼마 줬다라는 영수증까지는 나옵니다. 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디다 썼다라는 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오. 총장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는 영수증은 남거든요. 오. 이거를 법무부가 감독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 감독 권한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썼는지 니는 알 필요 없다. 네. 깜깜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특활비를 자꾸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특활비 우리 마음대로 더 쓸 거야.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기관은 국회에 출석 의무가 있어요. 다시 말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야 돼요. 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답니다. 또 그걸 안 하는 예산 편성권을 갖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통제를 받지 않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법원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고 예. 법원 행정처라는 행정처. 걸 만들어서 행정처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검에 사무처를 하나 만들고 사무처장이 나가는 걸로 하겠다. 그냥 법원이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건 수사권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이 수사권 하나만 분리시키면 다 해결됩니다. 수사지휘권도 수사를 안 하니까 지휘권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완전한 분리 거기까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 중수청을 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게 제가 보면 경찰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됩니까? 만약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게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6대 범죄를 이쪽에서 수사하게 만들자. 뭐 그러면 특별청을 뭐 하나 만든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수사의 공백도 없고 예, 예. 그다음에 대검 그러니까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네. 6천 명 정도 되는. 아, 그 사람도 실직 위기네요. 예. 네, 이 사람들을 이쪽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첫 번째 안중수청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럼 그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검찰 다 연결돼 있던 그 수사관들이 이쪽으로 조직을 분리시키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조직을 분리시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사 기소만 딱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수사권은 분리시키면 이제 당연히 경찰로 가는 것인데 경찰에 계속 둘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청을 둘지는 이제 새 정부가 안을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런 차원으로 가자라는 이 두 가지 논의가 돼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거는 네. 저쪽을 뭘 믿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원님 생각 지금 시간을 놓고 보면은 두 번째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분류만 시켜놓으면 어차피 저쪽은 수사를 네. 아예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어차피 수사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렇죠.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저희는 이제 중수청이라는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 그렇죠 이미 올라와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윤 정부에서 어떤 안이 있으면 협의하거나 상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의 옵션이 있다. 그것도 민주당이 여기 약간 키를 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리고 됩니다.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해놓고 네. 그러면 경찰이 갑자기 6대 범죄까지 다 안아버리면 경찰은 통제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은 검찰이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더해서 그 중수청을 만들면 어차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한테 여기서 빼서 여기다 주면 이쪽 주머니에 빼서 이쪽 주머니 주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네. 모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그럼 네. 수사 기소 분리의 정신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예, 예. 수사 기소 분리는요.
한 기관에 많은 권한을 주지 않고 분리를 시켜놓으면 그렇죠. 이 기관끼리 자연스럽게 견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견제 논리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결국에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찰을 못 믿으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찰보다 국민한테 신뢰를 더 못 받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한테 가장 큰 입법권을 줬어요. 그렇죠. 가장 막강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국민이. 네네. 가장 못 믿는 기관인 국회한테 가장 센 권한을 줬어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분리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센 권한을 줬더라도 서로 견제가 된다. 이게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모든 권력기관은 다 못 믿습니다. 경찰 못 믿고 대통령도 못 믿고 모든 권력기관은 다 못 믿는 게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못 믿기 때문에 찢어놓는다가 기본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모든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 네. 이게 어느 기관에 가서 어차피 윤석열한테 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시작부터 네. 하지 말자라는 논의로 자꾸 되돌아가자는 논의에 불과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과감하게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그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네. 그거의 결과만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야 이거 기소해 이렇게 해버리면 경찰이 수사 중인 걸 갑자기 가지고 와서 기소하기는 어렵고요. 송치를 해야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송치 안 하면 그 왜 송치 안 해 이렇게 예전 같이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못 하는 그렇게는 못 하고 근데 대신에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하면 이제 원래는 검찰이 현재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만들거나 그 다른 수사기관이 어떤 거? 원래 그 이제 중수청을 전제로 한 거예요. 중수청과 국수본과 공수처 세 개의 수사기관이 있을 때를 전제로 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기본 설계인데 예. 만약에 이제 중수청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은 여전히 경찰이 그거는 다시 재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재수사하면 되는 거죠. 네. 공수처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네. 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공수처를 좀 보강하거나 그럴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공수처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 그다음에 법 왜곡제 도입. 이걸 넣어야 정관 예고를 차단하는 맞습니다. 법.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가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공수처 보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검찰개혁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과제.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를 이 보완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시킨 다음에 가장 검찰이 껄끄러운 유일한 존재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검찰을 검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보완해주고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게 그래야지 검사들이 좀 그래도 네.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따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나 진짜 이 공수처에 힘 실어주는 법. 그리고 공수처장의 어떤 지위 강화 네.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1년 몇 개월 남은 건가요? 1년 조금 넘었죠. 작년 초에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은 못 하는 건가요? 네네. 딱 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공수처장은 네. 윤석열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천위원회가 또 구성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님 함부로 하기는 어렵죠. 함부로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 꼭 우리 의원님 좀 강화하는 거 민주당이 의석 있을 때 좀 네. 해놔야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지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